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자 4월 18일자 여러분들과 이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최근에 고점 찍고 난 이후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15일부터 어제까지 단일가 매매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단일가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눌려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솔루스 첨단 소재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질문을 많이 주셨고요. 어떤 호재를 통해서 지금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있는지도 많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가 대응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어떤 호재를 토대로 지금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서 모두 명확하게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 솔루스 첨단 소재가 주가가 왜 이렇게 강한 반등,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죠.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이 솔루스 첨단 소재가 북미 기업, 단순히 국내가 아니라 북미 GPU 기업의 AI용 동박을 공급하기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AI 산업 자체가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서 지금 시장 이목이 모두 AI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시점에 AI 관련 핵심적인 부품에 대해서 단순히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적인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승인을 받은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매출이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시점에 이런 확실한 재료들을 토대로 지금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반등을 해주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솔루스 첨단 소재는 앞으로의 추가 상승, 대세 상승기 아직까지 끝났다고 보기는 너무나도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 2만 10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가 주었을 때왜 이렇게 주가가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내려왔는지 여러분들이 차트를 조금 더 길게 보시게 된다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이렇게 길게 보시게 된다면 이 2만원대 위에 주가가 부담스러운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고 과거에도 이 2만원대 뚫기 어려웠던 강한 저항 라인을 만들었던 구간이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2만원대가 강한 저항 라인이고요. 이렇게 강한 저항 라인 위에 소화해야 될 매물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매물들도 많이 남아있고 저항도 강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2만원, 주가가 이 2만원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는 추가적인 호재나 시장 분위기를 통해서 강하게 2만원대를 돌파하는 게 아닌 이상에는 이 물량들을 소화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게 된다면 이 저점 라인에서 매수했던 물량들, 이 고점까지 올라왔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도 이 2만원까지 주가가 올라오게 되었을 때 차익 매물 실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고점에 있는 물량뿐만 아니라 저점에서 매수했던 물량들도 이 2만원대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가 어느 정도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주가가 부담스러운 라인까지 올라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항을 받고 있는 시점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 맞물려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단일가 매매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눌림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올라오고 단기 과열 종목까지 지정이 되었지만 주가가 이 17,000원 위에서 지지를 받아야 될 구간까지 내려오지도 않은 채로 바로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강한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솔루스 첨단 소재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이 저점에서 들어왔던 거래 대금, 이 거래 대금이 이탈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홀딩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대세 상승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지금 120분 이상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도 소통을 자유롭게 하시고요. 제가 매일같이 8시 반부터 여러분들과 4시까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키고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새로 나왔는지 그리고 장중에도 새로운 재료가 나올 때마다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혼자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솔루스 첨단 소재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뿐만 아니라 이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 실질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모두 정리해둔 이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100% 무료로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확인하시고 마음 편히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솔루스 첨단 소재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시가 미수 단타 종목들 장 전에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지금 홈페이지 들어와서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단과 지금 하단에 배너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배너가 움직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YIK, YSTI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고요. 오늘도 장 전인 8시 53분 265분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YIK는 지금 상한가를 들어가 주었기 때문에 지금 전량 시가매수 이후 100% 홀딩하면서 내일 추가 상승 노려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STI 마찬가지로 장중에 오늘 17%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을 만큼 올라가 주었다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시가매수 단타 종목들은 매수 이후에 여러분들이 매도할 때까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100% 모두 타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셨을 거고요. 이렇게 시가매수 단타 종목들, 장중에 강하게 이렇게 상한가를 들어가 주었을 때는 이렇게 단타의 관점으로 매수를 했더라도 장중에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가 주는 경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일 그 다음날 여러분들이 추가 상승 가져가실 수 있게 끝까지 매도 지점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거고요. 하지만 이렇게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제가 타점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지만 내가 직장 때문에 시간이, 매일같이 시간을 내기가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100% 무료로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지금 시장 분위기에, 지금 이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낸 종목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리고 있는데 지금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 이번에 세력들이 저점에서 대량 매집한 부분, 수급에 대한 확인을 모두 했고요. 지금 재료를 보시게 된다면 이 HBM,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고성능 반도체 관련 핵심 종목들이 모두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저점에서부터 주가가 반등해주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이 HBM의 핵심 부품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개발이 완성되었을 때 독점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핵심 부품에 대한 재료를 가지고 있고 또한 유리기판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확장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이번 5월 달부터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현재 차트를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이 눌림 구간 저점에서부터 매수를 해서 지금 매수 구간부터 최소 5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거죠. 이렇게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엔비디아와 반도체의 핵심적인 기업인 엔비디아와의 협력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HBM의 핵심 부품 개발뿐만 아니라 이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이 확장이 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이 엔비디아와 협력했던 이력이 부각되면서 더욱더 강하게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여유 있게 매수를 할수 있게 제가 모두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스윙 혹은 단타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스윙 종목들 혹은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 주실 때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특히 최근에 내가 매수하기만 하면, 매수하면 주가가 떨어지고, 매도하고 나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13년 동안, 이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기법들과 여러분들이 재료 확인하는 방법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아실 수 있게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면서 이 기법들에 대해서도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배워갈 수 있는 이 기회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